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일본군이 패배하는 것은 곧바로 일본의 패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선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의 수기는 관동군 헌병 시절 공산주의자들을 체포 탄압한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덕목은 독립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행위의 기준치는 항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주에서 사회주의자가 무장투쟁을 했든 민족주의자가 무장투쟁을 했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단 항일이라는 거예요. 반공으로 사회주의자의 항일운동을 때려잡는다. 그 자체는 해방 이후에 자신의 어떤 그 좌우 대립이라든지 그 분단 체제의 어떤 대결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근거를 끌어오는 그 거짓말하기 내지는 명분 쌓기용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창룡을 죽인 허태영. 그는 김창룡의 비밀 수기에 없는 내용 한 가지를 자신의 옥중 수기에 남겨놓았다. 일제가 패망한 후 일본도 하나만 품에 안고 돌아왔다는 김창룡에게 고향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만주에서 쌓은 친일 경력은 이제 부메랑이 되었다. 그는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기차로 압송 도중에 탈출에 성공한다. 나는 화물차에서 죽어라 하고 뛰어내렸다. 쓰러지고 뛰고 또 쓰러지고 뒤에서 따발청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는 또다시 붙잡혀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역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다. 마침내 그가 택한 것은 월남이었다. 이곳에서 친일 경력은 그가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미 군정은 일제 치하와 비슷한 수준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친일파를 주저없이 등용했고 이승만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좌익은 친일파보다 더 악한 세력일 뿐이었다. 그 결과 육사의 전신인 군사영어학교의 경우 졸업생 110명 중몇 명을 제외한 전원이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일 정도였다. 초기 한국군은 일본군이 군복만 갈아입은 형국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역시 육사 3기로 졸업하고 관동군 헌병에서 국군 장교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 김창룡에게 연이어 터지는 민족의 비극은 승진의 기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관동군 헌병 시절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첫 계기는 이른바 여순 사건이었다. 여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숙군, 즉 군 내 좌익 색출 작업이 1년이나 계속됐다. 이미 정보 장교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1년대 내 좌익 색출로 명성을 날렸던 김창룡은 숙군 작업에서 또 한 번 두각을 드러낸다. 그가 실무를 맡은 대대적인 숙군의 결과 4,700여 명이 숙청되고 2천 명 이상이 총살되었다. 군대 내의 최고급 장교들이 모두가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의 타공의 결의는 더욱 굳어만 갔다. 나는 이들을 모조리 잡아 군대 안에서 공산당의 씨를 뽑는데 나의 전부를 바치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대규모 숙군 작업에 따른 무고한 희생자도 적지 않았음은 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사성 장군 출신인 백선엽 역시 숙군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숙군은 첫째는 군대 내에서 좌익, 그러니까 남로당원들을 제거하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정책, 이승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세력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김구 세력인데, 김구 세력과 같은 군대 내의 세력들을 제거를 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하게 됩니다. 결국은 숙군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대는 반공, 그리고 친 이승만, 이승만이 추종하는 군대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반공주의는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반공은 손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특히 대선을 앞둔 55년, 김창룡은 언제나 뉴스의 중심이었다. 우리 특무부대의 엄격한 수사에 의해서 선임 복무할 그들의 재산이 백일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육군 특무부대 대장 김창룡 소장의 준엄한 문서에 간첩 이상화는 그의 재상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일당 9명의 음모가 특무부대장 김창룡 소장의 추상 같은 문서에 백일하에 폭로되었습니다. 군 사찰기구인 특무대의 대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뉴스에 얼굴을 자주 드러냈던 특무대장 김창룡. 그는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의 선봉장이었다. 그래서 그가 쌓은 다른 업적들도 의혹의 눈총을 받게 된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서 소련으로 잡혀가서 처형될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거기서 체험적으로 또한 반공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제시대의 경험과 해방 후에 개인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반공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김창룡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반공을 무기로 자신이 출세할 수 있고 자신의 자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반공과 이승만의 권력 강화를 연계시킬 때 그 권한과 자신의 지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깨달았고 그런 면에서 김창룡은 한국에서 가장 유능했고 가장 잔혹했던 반공 정치 공작의 일인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공을 앞세운 충성의 결과는 승진이었다. 그가 한기급당 복무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오른팔을 자임한 특무대장 김창룡. 그러나 대통령 외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도 부하의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는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바로 그 암살 현장.